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오. 자,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시는 12시 지나면 이제 마님 생일인데요. 네. 마님 생일을 기념하여 식사도 하고 저희가 12시 넘어서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12시가 네. 지나면 우리 마님 생일입니다. 뭐 그래서 오늘 뭐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재밌게 소통 많이 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뭐 평소와 별다를 건 없지만 네. 오늘 주 메뉴는 고기입니다. 네. 그 소고기 한우이고요. 뚝불. 원뿔뿔인데요. 아, 정말 통이 배통만 큰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통. 근데 우리 마니님이니까 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또 많이. 동생이 동생이니까. 우리 또 아껴주고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햇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햇 누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아, 나 정말 얘기할 게좀 너무 많지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도 보고 어제 봤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도 봤어요. 오늘도 매장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매장에 오셨다가 또 만일에 또 그닥 아무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일단 하나는 조금 넣어놓을까요? 요거는 이제 등심. 등심인데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하나는 아 근데 이게 그 가격이요 너무 사악해요. 여러분 한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게 엄청 두꺼운데요. 우리도 축하해주게 좀 이따가 또할 텐데 생일 축하할 때 그때 또네 채팅창은 열어드렸습니다. 이게 고기가 엄청 두꺼운데 체크살이 또 맛있기도 하지만 비싸요. 6만 원이야 드림님? 저리 가시고요. 저리 가시고요. 뭐래 하는 거야 정말. 캐린 안녕하세요. 어디 캐리는 오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마니캐리 또 오늘 이날은 꼭 빠지면 안 된다 그거 생각을 하셔서 또 오셨네요. 그 가격은 어디서 난 거예요, 드림님? 얼마나 하는데요? 16만 원. 틀렸습니다, 드림님. 바운틴 소스, 아니, 스테이크 소스 오늘 새거 요거 준비했어요. 이 친구랑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네.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와우. 충격 아니에요, 정말. 그것만 대박, 뿌리면 대박. 돼요? 여기에 간돼 있고 해서. 조금 더 이쪽에 전체적으로 많이 조금 뿌려야 될것 짜질 걸요? 같아. 아니에요. 양파도 좀 넣을까요? 그러면? 아니. 자, 일단 예열 완료됐고요. 고기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케이크 좋으다. 천천히 음미하면 드세요. 음미할 수 있을까요? 우와, 미쳤다, 미쳤다. 여기 스테이크 7분으로 적혀있긴 한데, 고기가 좀 두꺼워서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7분 해볼게요, 똑같이. 야, 뒤에 거 너무 굵다, 야, 이거. 7분 하래요, 일단. 술은 저희가 산 거예요. 네. 너무 염치없지 않나? 와우. 뭐야? 와. 아, 누나! 햇살은 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마니님. 아, 캐리나. 캐리나 지금 미국 지금 6시 20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캐리나. 아니 그냥 일부러 잠을 안 잤던지 일찍 예. 일어났던지 나셨던지 한 거잖아 지금. 그쵸,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아요. 와, 캐리나 역시. 많이 생일인데 오빠가 우는 건가요? 저 요즘 렌즈를 끼더니 눈이 좀 건조해지나 봐요. 캐리나! 감사합니다. 오빠 왜 울어요? 아니, 우리 캐리 누나가 미국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 올해
네, 여기 노란 네, 머리 지금 생입니다. 마니님이 생일이에요. 네. 나또 생일 말하는 줄 알았어. 생입니다. 안녕, 어서와요. 안녕, 어서 오고. 네, 지금 미국은 6시, 새벽 6시 20분이거든요. 일부러 많이 이제 생일 축하해 주려고 일찍 일어나신 것 네. 같은데 그 마음도 아니까 너무 마음이 찡하네요. 여기. 드디어 캔을 사봤는데 맛이 틀리기만 해봐라, 꽃길. 꽃길아. 여기다가 들리기만 해봐라. 파슬리 가루도 송송송송 뿌리면. 더 맛있긴 하겠네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후추 양념한 게 21가지의 그 재료가 들어갔대요. 병을 안 모아서. 정말. 색깔이 진짜 이게 오렌지 아, 같아서. 맞다. 왜요? 나중에 이거 먹고 와인 꺼내놓는다 그랬나? 와인잔에? 이것도 뭐 와인잔, 와인 좀 꺼내놓자. 정말 와인 있잖아요, 그래요. 보면. 와인 한잔 먼저 먹을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미안해요. 또 수건 이상해요. 또다 튈 거, 다튈거 같은데? 그러니까 고기 식겠다요. 빨리 먹어요. 사발이에요, 와인. 이거 네가 언제 했었지? 언제 방송에서 했죠? 했었나?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고고씽. 자, 빨리 썰어 볼까요? 그래요. 썰어 봅시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볼까? 뭐 적당할 것 같은데 소금 살짝 들이었지만, 소개해 드렸어요? 네, 붉은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막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거 다 익은 거예요. 네, 그래요. 다 익은 거야. 고기 너무 크다. 시원님, 안녕하세요. 우와, 잘 익었네. 저거 좋네요, 저거. 좋다. 역시 아웃백 칼잘 썰리는데. 이다 잘라놓고 먹어야 할 거가? 반만 자를 거예요. 우와! 네, 미소님. 드시고, 자르고, 드시고, 드세요. 육즙이 장난 아니냐? 쫙. 오, 떨려. 아, 손이 떨리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이렇게 더 예뻐, 더 살, 그런 거 같은데? 예쁘네요. 많이 게 훨씬 더 두꺼워서. 어때요? 일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정은 끝났습니까? 굽기 완벽하다. 미나님 그래요? 그치. 미디움 웰던. 그치. 제대로 익었다. 짱이네요. 7분, 여러분 7분. 저 기계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요. 먹자, 빨리 먹자. 네. 스테이크 소스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윤님. 이 굽빔밥 친구는, 먹으셨습니까? 이 친구는 체크살이에요, 체크살. 맛있다. 체크스타일. 부드러워요. 입에서 녹습니다. 등심도 구워야겠는데요? 네? 하나 더 구워야겠는데요? 왜요? 네? 맛있어서.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끼리 먹어서. 생일 파티 짱 비싼 음식으로 체크살. 고기 두께 봐요. 엄청 두꺼워요. 스테이크를 소금장에 찍어 먹는 거 맛있어요. 맛있을.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요거. 진짜 괜찮네요. 소스 그거. 오늘 약간 전혀,
비밀. 짜다 먹었죠. 정말. 이따가.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 전에 거 먹어봤을 때 맛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먹어봐요. 그러게요. 괜찮아. 따라 한번 할까? 형. 아니, 12시 안 지나서, 12시 지나야 많이 생일이에요. 네. 중앙에. 짠! 그럼 미소님. 좋다. 맛있다. 맛있어. 소스 다시 보여줄게요. 네. 되돌아온 손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미소님.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치얼스. 이게 매운 그 핫 칠리 소스, 핫 그 소스랑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이거 진짜 맛있어. 먹을 만해요. 무난한 그 무난한 이상. 네. 우리 오늘 새 거 뜯었는데 평타 이상입니다.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팔아요. 이게 한 세 가지인가 있더라고 있는데. 네. 요거는 그냥 막 찍어 먹기 너무 좋아. 고기 특히 소고기나 소금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긴 한데. 네. 자 여러분 고기 두께 보소. 아 이게요 조금 많이 찍어도 촉촉하게 먹어도 독하지 않아요. 스테이크, 아, 처음 알았다고, 구피님? 근데, 가격도 안 비싸. 5,000원 안짝. 네. 맛있어. 아, TV에서 많이 봤어요? 유수님? 연구하세요. 버섯을 미리 구워놨어요. 미디엄 웰던. 쿠피님은요? 어떻게 드시는데요? 평소에? 피 질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더 파릇파릇하게 보여줄까요? 어우, 난 젓가락이 훨씬 더 편해. 가끔 갖고 왔어요. 쿠피님은 3초. 정말? 그럼 하나도 안 있잖아. 레오 맞냐? 햇님이라면 입 짧은 햇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박철님. 네. 와인이지? 어떤 와인? 와인을 좀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바라기? 전 잘 몰라요. 그냥 샹그리아. 왜 샹그리아? 아니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샹그리아 그런 스타일 와인을 좀 네. 좋아한다고. 네 그렇죠. 전 달달한 거 과일 맛이 많이 나는 드라이 노노노.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드라이한 거 좋아하게 돼 있어. 우와 이거 색깔 좀 봐요. 핑크 화이트 와인. 우와 나 잘라먹고 먹어야지. 너무 잘 익었다. 약간 우리 그 그릴 있잖아. 네. 그릴 너무 좋네. 너무 간편해요. 저기에다 생선 구워 먹으면 진짜 짱이라고 했거든요. 예. 와 오늘 와인도 달달한 타입인가요? 오늘 와인은 그 샹그리아 스타일입니다. 굿비니 가성비 쩌는 양도 많고 병도 아까 봤죠? 엄청 커요. 마트 가면 살 수 있는데 제일 무난하고 제일 맛있어요. 네. 양도 많고.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팔아요. 아, 정말 맛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햇누나. 뭐 지금 보고 있을런지 안 보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아, 많이 왜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나는 많이 덕분에 많이 덕분에 고기를 먹네요. 오늘 우스갯소리로 많이만 먹어요.
제이님이 계속 맨날 전 나는 거기보다 채소가 더 좋아. 맨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오늘도 그랬어 내가. 네. 나는 그래도 채소 그랬더니 마니님만 먹으라면서. 감사해요. 너무 이거 앞에 샐러드는 손이 안 가네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정말.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먹어도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고마워 고마워. 맛있어. 근데 진짜 배통만 큰 게 아니라 통이 너무 커. 생일이라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오늘 그 우리 케이크 그 픽업하러 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회님이 손수 가는 길에 그 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데려다 줬어요. 원래 전 여자차 잘 안 타는데. 와 부드러운 거 좀 봐. 짱이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릇이 따뜻해서 일부러 오븐에 데워놨어요. 아, 치즈님 감사합니다. 이따 한 10분 남았습니다. 맛있다. 제가 그 살림하는 게 꿈이잖아요. 살림. 근데 아까 율님 아모르 와인도 그 달달한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할 스타일입니까? 그릇을 오븐에 넣어서 먼저 그릇을 구워놨어요. 뜨겁게. 인정. 차가운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고기가 벌써 다 사라져가요. 아니 시집 가면은 설거지 해야죠. 최강 살림꾼. 부먹이 맛있어요? 찍먹이 맛있어요? 제이님은? 저는 지금은 그냥 부먹. 부먹! 매워. 이만큼 뭐 이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매워. 양이요? 천천히 꼭 씹어주세요. 아까 하나 더 돌릴까? 그 큰 거 뭐네? 이야 순삭이야. 이거 한우 툭불이에요. 툭불. 네. 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드세요. 여러분들은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고기 더 잘 다 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고기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나 더 냉장고 있어요. 한 덩이 더 먹어요, 구워서. 많이. 아니, 나 근데 케이크도 먹어야 돼서. 아니에요, 그래도. 먹어요. 근데 솔직히 뭔가 되게 아쉬워요. 냉장고 대패 삼겹살 없어요? 없어요. 그 갖고 오신 삼겹살 좀 끊어가지고 좀 드세요. 이 고기는 이어서 가서 이어가서 먹을 고기가 아니에요. 저는 꼭꼭 씹어서 먹겠습니다. 주원. 주원. 맛있다. 색깔 좀 봐. 근데 진짜 맛있네요. 씹어서 줘봐요. 잠깐만. 좀 보여줄게. 여러분 잘 봐요. 스윗 파프리카. 네. 떨어지면 진짜 난리 난다 진짜. 내가 신났어요 갑자기. 두께 좀 봐봐 두께.
아, 잡아라. 잡았어요. 아닌가? 우와. 원 뿔뿔, 두 뿔. 그니까, 이 정도로 씹는 건 좋은데, 율리마. 거의 뭐, 한 덩이 막, 얼마야? 6, 7만원, 8만원인가? 이게 한 덩이, 고기 한 덩이에요? 아닌가? 아니죠. 8만원, 4만원. 한 5만원 돈이네요. 얼굴 나오면은 초점을, 사람 얼굴을 잡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네. 미성이. 와인 한 번쯤 하시죠? 와인이요? 채끝 비싸죠, 그쵸? 채끝살 밖에서 고깃집에서 먹어봐. 얼마나 좋아? 진짜 장난 아니야. 사실, 저도, 근데 채끝살 맛있어요, 근데. 네, 한인님 안녕하세요. 근데 햇누나가 원래 추천해 준게 살치살이 가장 맛있다 그랬는데 살치살은 그 두꺼운 게 없대요. 맞아. 살치살 진짜 네, 맛있어. 구하기 힘들어요. 많이 몰랑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 와인 옆에 있어요. 살치살 진짜 맛있지. 고추. 자, 고기 좀 넣을게요. 꽃길 어디 갔어? 뭐 해온다 그랬지? 뭐 해운대요? 그뭐 아버님이랑 같이 아버님? 아버님. 여기 맥주 있어요. 이게 그 블랑인데 그 병이랑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게 블랑이라고 표시해 놔야 되겠네. 블랑 블랑.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셨어. 궁금해요. 병이랑 맛이 똑같은지. 병은 짱. 방금 예약을 다시 했어요. 이제 고기 넣습니다. 걔네랑 비슷하겠죠? 먹어볼까? 해수영 커피 먹었는데 완전 빠져버렸어요. 짠 커피를 드셨구나, 율리마. 그럴 수도 있어. 빵 먹다가 보면 나중에 그 담백하고 약간 소금빵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 삼겹살 구워도 그렇지, 기름도 막 그렇죠. 밖으로 안에 물도 조금 부어 넣거든요, 바닥에. 재근재근재근하게 깔아 놓고 고기를 굽는데 뭘, 뭐 드려요? 캔이 더 맛있다고? 불락 깐다고? 한번 먹어보자. 과연 병이랑 맛이 똑같은지. 짠. 냄새도 좋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비슷해요. 이게 기분 탓인가? 저는 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말해요? 기분 탓인가? 아니야, 지금도 차와. 시원해. 네. 기분 탓입니다. 병이 나요, 안녕님도. 딴지 뭘 오르대. 블랑은 비슷해요. 맛 비슷한데. 블랑 요 맥주를 마시는 이유가 네. 그 특유의 그 오렌지 그 껍질과 뭐 들어간 거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마시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따라 놓은 거를 병에 다시 부어서 먹을까요? 그럼 변명주가 되네요. 기분이라도 그렇게 느끼려고. 상큼함이 덜한 조금 느낌. 전 비슷하던디, 우리 국빈마마. 코피님이야 뭐 혀의 미각을
안영님은 망고링고가 더 맛있어요? 그거 맥주 중에 맥주 맞아요, 근데 망고링고는? 맛이 진짜 나도 더 없네. 네, 저는 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피님 별풍선 1216개 사랑한다규. 이놈이 늦었네. 와, 1밤이에요 1밤. 아, 12시에 땡에서. 와. 와. 아니, 뭐라고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굿빛마마. 마마. 안으로 드시지요. 아. 감사합니다. 굿빛님 고마워요. 정말 기절하겠다, 정말. 너 정말 행복하다, 너. 감사합니다. 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으로 드시지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뭘 할 줄 알고. 고맙습니다, 우리 국빈, 국빈마마. 국빈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허, 오 마이 갓. 아, 저 째깍 소리 진짜. 짱짱짱! 그게 다예요? 뭐야? 우리 한이님도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12시 지났네요. 국빈님 받아요! 후! 좋겠다, 너는. 왜요? 선물도 많이 받고. 오늘 들어오는 후원은요, 다 많이 거예요. 진짜 짱이네. 어머! 그게 아니고요! 제이님이 내일 미역국 끓여준대요.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시즈님 추천도 감사합니다. 아까 햇 누나가 말했죠. 정신 차려, 제발. 마을의 딸기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다. 체크살 이렇게 다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울림에 우리 스테이크, 몰라, 어지럽다, 지금. 모두 모두 감사해요. 제이솔님 별풍선 와. 300개 사랑한다규. 마니오 크진 않지만 작은 선물이에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마니오. 우리 솔님, 또 300점.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이님. 평소 후원은 그럼 시세제 값으로 쓰는 건가요? 네, 맞아요. 먹방에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세븐님. 거의 다 그 돈이에요. 그쵸. 먹방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쏘리 고마워! 고마워요. 아, 고기 냄새가 풀풀풀풀. 맛있을 것 같아요, 드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짜기님 고맙습니다. 에헤. 고마워.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마워. 그래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채팅 많이 하고 참여 네. 많이 해주면 좋지. 활기차고. 이따가 케이크에 촛불 붙이고 네. 생일 노래 축하 불러요. 네, 오늘 토요일인 게 정말 다행이네요. 생일 축하해요. 고생했어요. 표정을 왜 그러셨는데? 썩소로 날리지 않으면은 폭포수가 몰아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스위트 파프리카 그냥 먹기 너무 좋고 씨가 맨 끝에 꼬다리 부분에 밖에 없어가지고 무심한 먹기 편해요. 네. 네, 표정과 눈빛을 읽었어요. 아, 나 캐리누나 또 채팅만 보고도 짠하네. 우리 캐리누나 내년에 또 보는 건가? 보는 건가요? 마님 생일 축하드려요. 뽀뽀해주고 싶다. 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실만 통하는 법. 그런가요, 형님? 처음에, 네. 그, 방송하자고 말한 것도 저였거든요? 처음에는 막, 기겁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아, 나 못한다, 뭐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옆에서 자기는 그냥 서포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면은 의미가 없다. 같이 맛있게 음식 먹으면서 네. 소통하고 노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의미가 없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세상 막 기겁을 했어요. 계속. 아니,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요. 제가 뭘 잘하긴 뭘 잘합니까? 세상 잘하잖아. 막 DJ도 보고. 지금 먹는 거만 저는 열심히 그래도 집중해서 먹죠. 띵! 예열 좀 할게요. 예열. 만인이 겁내 올게요. 첫방 본 우리 문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말을 좀 더 잘했습니다. 그때는 왜 만인이가 더 말을 많이 했냐면요. 그때는 첫방 때 저 여자가 왔었는데요. 저 여자가 또 시비를 털어가지고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처음부터. 처음에 왜 또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 온 거야? 네 채팅이 너무 거슬려갔는데 이거 이제 첫방 하고 있는 첫 방송 하고 있는 때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도 못하고 그랬었죠. 역시 세 분의 인연. 그래. 유정누나가 우리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네. 게다가 나이도 어려 보여서 속으로 저건 뭐야? 그랬대요, 우리 부님이. 여러분, 마지막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는 줄 아는 마지막 말? 방종하는데, 저 여자가 이랬어요. 제가 내일 또 와서 지켜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나타난 거야. 네, 진짜 나타났어요. 아우 정말 그래서 뭐 미운 듯 안 미운 듯 하면서 재현이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후원도 많이 해주고 뭐 자기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도 항상 힘내라고 아무도 안 그럴 때 네 우리한테 되게 힘내라고 많이 응원도 많이 줬어요. 그쵸. 첫방 유튜브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거는 한 세 달부터, 한 100일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두 달? 네. 한 60일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막 그래요. 일자리는 많아요, 문님은. 이제 꺼내볼까요? 일단 다른 건 다 치워야 돼요. 고기가 커서. 응? 다른 건 다 치워야 될 것 같아. 고기가 크니까. 국님 안녕. 어, 오랜만이에요. 진짜 꼭 술봉이 모으네. 그, 언니가 원래 많이 온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다예요. 둘 다. 아니에요. 많이 했어, 맞아요. 와 근데 이 기계 너무 좋다. 뒤집지 않아도 되고 위아래로 다 근데 큰일 나 너무 욕심난 거 아니에요? 체인 좀 주세요. 뭐라는 거야. 그 작은 덩이 먹으면 되겠네요. 진짜 와 어? 마니님 생일 축하해요. 많이 사랑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우리 미소님 생일 축하 감사하고요. 좀 자주 좀 놀러오세요. 요즘 얼굴이 자주 안 보여요. 이거 지 혼자 다 먹는다는 건가요, 이거를? 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와. 아니, 이거 장난하는 거. 이거, 난 모르겠다니. 난 모르겠다니. 네, 좀 띄워드려야죠. 난 이거 작은 거 먹을게요.
놓친 거예요, 놓친 거. 던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건 등심. 아까 처음 거는 이거는 체크했어요. 그래요, 미소님 댓글도 좀 남겨주고. 놓친 듯 던진. 그게 정답이죠, 바로. 뭐라고, 캐리 누나? 왜? 마니님, 저랑 사귀어요. 캐리 누나 한번 보세요. 미소 뭐였죠? 1, 2, 3입니다. 12,486. 그건 뭐야? 많이 사랑해. 1, 2, 3이지. 세 개만 표기하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먹어보고 싶어, 안녕? 그 한우 아니면은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그 수입 그 호주산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안녕. 그런 거기 가서 사면은 그렇게 안 비싸. 근데 이거는 한우라서 그것도 원뿔도 아니고 투뿔이라서요. 고기가 요게 이제 살짝 조금 식었거든요. 앞에 있는 게 4개 원래. 예. 근데도 맛있어. 볼 뽀뽀했죠, 문님. 야. 미국식 인사했다니까 막 네. 끌어안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어, 제이님, 어, 마니님. 어, 후라이팬에 구워도 돼. 1, 2, 4야 왜? 아, 1, 아 맞네. 1, 2, 4야. 아, 그래? 네. 쟤는 맨날 내 괴롭히는 게 취미예요. 미소님 고마워요. 그 허리팬에 구워도 되니까 먹어봐요. 그 방법을 알려줄까? 안녕? 어떻게 굽는지? 후라이팬에 할 때. 여기 문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처음에 약간 센 불에 얼른 전체적으로 구워야 돼요. 앞뒷면, 앞뒷면 그 약간 두꺼우면은 옆에도 살짝 가둬줘야 돼요. 육즙을 가둬주고, 그 다음에 불을 줄여. 그래서 약불에서 은은하게 조금 익혀줘야 돼요. 은은하게. 불을 금방 줄여야 돼. 안 줄이면 큰일 나고. 맛있어요? 네. 네, 이거 한번 가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아 이거 뭐야? 칼을 좀 하죠. 아 진짜. 육즙에 향하지 않도록 내면을 구운. 인정 인정. 막상 먹으니까 맛있나 봐요. 많이. 네, 맛있어요. 와 진짜 오늘 고기 오늘 다 드신 거 혼자. 많이. 네. 미션 수행 중입니다. 네? 미션 수행 중. 많이 혼자 다 먹어요. 언니 보고 있다. 네. 맛있어요. 근데 맛있으니까 열심히 잘 먹는 거죠. 연남동 어깨야. 오빠 까였어. 다 뺏겨. 야 천천히 먹어요. 꼭 씹어서. 어 정말 어 정말 네 미선님 일단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도대체 뭐 투뿔 등심의 맛이 어떤지 민경님 안녕하세요 되게 고소해요 맛있다. 훨씬 이것도 잘 잘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요. 그건 이건 안 잘리 이거 저 잘 잘려요. 네. 서울 왔네요. 큰 거를 다 구웠어요. 요게 더 잘 잘리는 느낌. 이거 너무 대패 삼겹살 같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많이 생일이니까 피트님 아프지 마요 먹으라 어주 뭐 안녕 엄마도 저거 사랑해야 된다 짠
특보리라고 사장님이 얼마나 자랑하시던지. 아, 정말? 예. 네. 자기네는 특보를 원뿔 가격으로 드린다고. 네, 오늘 샐러드가 별로 손이 많이 안 가네요. 그래서 가끔씩 먹고 있어요. 오짜. 와. 얘는 조금 덜 익혀도 됐을 것 같아요. 원래 등심이 좀 찌긴 것 같아요, 등심. 화이트 치즈 갈 거야, 안녕? 왜, 블랑이 화이트에서 수집해요? 그런가 봐요. 화이트. 아, 전주에 있어. 화이트 맞네요. 화이트 실로. 우리 피팅이 빨리 나와요. 아우. 비슷하네. 비슷하긴 하네. 비슷해. 비슷하네. 비슷하긴 한데. 네. 기분 탓인지 아니면 병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병이 좀 더. 두 개 더 딸기, 우리도 냉동실에 있지롱. 있지롱. 병이 좀 맛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병이, 그, 아니라니까. 굿빈이. 병이 그 오렌지 그 아니 그 과일 맛이 조금 더 난다고 해야 되나? 더 향이 더 맛이. 아, 맥주 마시고 취하는 분들 제일 부럽다고 우리 문님들 제가 그 취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맥주로요? 어, 그럼요. 제대로 안 마셨구만. 네, 오렌지 향이 있어요, 여기. 오렌지 껍질이 들어갔거든요. 오렌지 맛. 네. 미선님은 못 느껴서 모셨습니까? 안녕님은 느껴져요? 오렌지 맛. 이건, 그거 들어가 보라고. 맥주 먹고 취하기 힘들어요. 화장실 들르느라 거라서. 뭐라는 거야. 미소야, 취하게 해줄 수 있어, 맥주 먹고. 어떻게요? 맥주 먹고 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고기로 배가 든든합니다, 지금. 확실히 1번이 맛있다. 체크살이 훨씬 맛있어요? 부드러워. 잘 익은 것 같아요. 고기가 두꺼워서 그런지. 네. 얘는 조금 더 익었고. 얘도 근데 빨개. 빨개요. 이렇게 보면 분홍분홍해요. 이렇게 보면. 네, 체크시 더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프리카 여정 뭐하노? 근데 맥주는 화장실 때문에 취할 틈이 없긴 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않습니까, 맥주는? 거기도 열리냐고? 화장실 안 가면 되지. 에? 그리고 취하게 마실 수 있어요, 맥주를. 꽂아놔야 될 것 같아. 아, 튀겼어. 맞네, 맞네. 우리 와니 오셨습니까?
와, 와, 와. 메시고. 그러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술이 깬다면서.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 맥주 마시고 취하는 게 아니라 취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바보야. 감사합니다. 카스 레드도 있어요? 네, 있죠. 네. 카스인데 그 빨간 캔이 빨간 색깔 있어. 글씨가 파란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카스 캔에 글씨가 빨간색. 맛있다. 역시 소스는 한국 사람은 오리엔탈. 와님 한잔 하고 오셨습니까? 한국 사람 오리엔탈입니까? 왜요? 그러면 간장 베이스 소스요. 그래요. 술은 정말 어려워요. 주솔님도 연습 좀 해요. 카스 레드는 저희도 한번 안 먹어봤어요. 그래 오늘은 먹어요. 와 집에 잘 도착했습니까 눈물님? 와사비 오리엔탈도 있어요? 아 분하네. 스파게티만 자꾸 생각나고. 스파게티 왜요? 어? 스파게티 왜요? 제가 추천한 스파게티. 아 맞아요 마님. 우리 해 누나가 생일상 차려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와사비는 코찡이 너무 싫어요. 갑자기 왜 또 잘라 먹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저거 아니 그전까지 한 입에 다 넣더니 왜 저한테 관심입니까? 아직 전화 안 했어요. 내일 해야죠 이제. 아껴 먹는 거거든요. 아껴 먹기 위해서. 뭐야 이거? 등심. 근데 이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와. 맛있어요, 진짜. 자, 짠. 아직 여러분, 이따 빨리 고기 먹고 케이크도 먹어야 돼요. 케이크 두 판이나 있어요. 등심이 조금 더 질겨. 항상 등심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크로 해 먹으려고 두껍게 썰어 달라고 했잖아요. 두꺼워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등심은 소고기는 그렇게 많이 안 익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등심은 적당히 살짝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등심이 조금 더 익히면은 질겨요. 체크시 더 연하구나. 네, 그래서 더 비싸요. 근데 안녕 살치살이 진짜 더 맛있고 진짜 네. 더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근데 제일 비싸 안심 스테이크. 안심이랑 등심이랑 별 차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안심은 좀 더 그 비계가 없어요. 마블링 같은 게 좀 보통 먹는 것들 그래서 좀 뻑뻑하다고 느껴요. 등심이나 안심이나 그래서 지금 그게 느낀 거야. 약간 목살과
삼겹살의 차이인가요? 아니 등심 안심이 원래 그래요. 그 마블링이 그래서 얇게라도 가득히 많이 들었으면 좀 덜한데. 아. 저기 우리 KK님 말씀처럼. 네. 안심이 더 부드러워요 미소님께서. 안심도 조금 더 구우면 질겨요 미소님. 등심은 좀 덜 구우면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렇대요. 아 배부르다 이제. 왜 웃어요? 이분은 비밀인가요? 이분 비밀 있게 뭐가 있어? 배가 차니까 이제 졸리네요. 2부 케이크에 촛불 붙여야지 않냐? 그쵸. 케이크 두 판 준비되어 있어요. 케이크. 케이크 두 판 다 선물이야. 맞아. 볼륨 저도 끌게요. 왜요? 저 안 더운데요? 더워요. 더워서 보일러 껐어요. 아 맞다 보일러 끌어왔잖아. 말하고 갔잖아요 제가. 그래. 너 미소야. 너 정말 관심이 너무 없다. 아무도 못 아무도 못 들었나 봐요. 아 우리끼리만 얘기했으니까. 짠. 네 아까 못 들었어요? 드는 사람도 많네. 아이고야 배부르다 이제. 아 역시 속이 되게 네. 고기가 두껍잖아 지금. 억지로 안 먹는다. 제임스 배부르대요 이제. 천천히 이거 먹으면 되지. 씹으면 이렇게 막 들어가요. 푹 이렇게. 저거 한 덩어리에 스테이크 3인분 분량 정도 된다고요. 우리 KK님께서 777님께서 두꺼워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꾸 등심 던지지 마세요. 아우 턱이야. 뭔가 살짝은 그래도 좀 매콤한 게 생각나네요. 매콤한 거? 네. 뭐 없을까요? 초콜릿 양념장을 좀 살짝 가까워볼까요? 나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양이 차이가 나잖아요. 앞에 보세요. 아우 정말. 느끼하지 않아? 난 아직까지 괜찮아. 그 잡담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하노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넉넉고 바라만 보는 거 아니니? 그러게요. 다들 지금 케이크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 맛볼래요? 네? 저 열심히 아까 다 먹었어요. 배불렀네 진짜 배불러. 조금 쉬었다 드십시다. 그럼 여유롭게. 많이 뜨거워요? 조심해서 천천히 드세요. 매워요? 이거 매울 땡인데. 아 매워.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생일빵 맞았어요. 준 거 없이 생일빵 맞았습니다, 지금. 고기가 뜨거워. 안녕 날랐네. 먹고 싶당. 어, 진짜 온몸이 지금 온몸이 지금 소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소. 내가 막 염을 먹고 있나? 소제이. 어. 소만이 소제이. 턱 아파요? 응? 턱 아파요? 진짜 많이 먹었죠. 이게 아까 777님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한 덩어리에 3인분 정도 한대요. 한 덩어리에. 근데 제가 세 덩어리 먹었으니까 9인분을 먹은 거예요. 아, 소가 된 것 같아 정말. 그리고 등심보다 살치살이 더 두꺼워요. 그리고 두껍게 잘랐어요. 아, 여물. 파프리카 맛있네요. 스윗 파프리카. 어, 토기야. 지금 한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녕님이랑 유정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큰 사치의 행복이다, 이거. 처음에 고기 안 맞나? 진짜 크잖아. 그죠. 소고기라는 사치. 편의점 가서 불량 사온다고 했었는데 안 나갔나봐. 막 왜 이렇게 말할 때마다 똑같이 말 나오니 정말. 빨리 갔다 와요. 자, 염을 먹는다. 니 꽃게 다 먹고 온 거가. 그런 거 같아요. 염을. 웅웅. 돼새김치. 아, 그래요? 원뿔뿔. 너무 잔인해. 제니는 원뿔뿔 안 나옵니다. 살이 별로 없어서. 너무 잔인해요. 딱 드셔놓고. 그나마 눈이 없으니까 다행이야. 그러게요. 여러분 너무 잔인해요. 병이 맛있어요, 블랑? 저는 일단 병이 맛있는 것 같아요. 기본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맛은 비슷한 것 같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병은요, 프랑스에서 오고요, 캔은 폴란드입니다. 네. 맞아요? 네. 캔은 폴란드, 병은 프랑스. 그럼 원산지가 틀려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용량도 작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병값, 단지 병값만 비싸다고? 프랑스는 병이 저렴한가 봐요. 폴란드는 캔이 저렴하고. 네, 달라요. 원산지가 달라요. 꽃빈이 뭐 했어요? 아, 강원부장 지금 뭐 하는지 꽃빈이. 진짜 고맙습니다. 한잔 하고 있습니까? 어. 수입원이 하이트. 어, 써있어. 캔은 폴란드, 이 병은 프랑스. 야. Yeah. 근데 어떤 수입 맥주 보면은 생산을 한국에서 한다고 써있는 거 많아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뭘 잠깐이에요, 고삐니. 누구? 아, 이전에 전화도 합니까? 폴란드는 왜 뭐가 안 좋아요? 병이 비싼가 봐요.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수입 원산지가 틀리다는 거지.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근데 아주 솔직히 말하면 막 신경 엄청 써서 마시지 않는 이상은 그 차이를 모를 수는 있어. 근데 병을 마셔봐요. 꽃길이 병 안 마셔봤다 그랬나? 아까 율님은 다 드셔보셨다고 했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이 병이 네. 그 블랑 마시는 이유가 뭐야? 일반 쌉싸름한 씁쓸한 그 맥주 맛이 맥주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렌지 맛, 그 향과 맛과 등등 여러 가지 그 맛이 나잖아요. 그런 맛이 여기서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병에서. 그런 맛이 좀 상큼, 좀 약간 상큼 달달한 그런 게 병이 조금 더 느껴져요. 그렇죠. 병은 더 청량한 느낌적인 느낌. 코로나 마트에서 지담을 한번 세일해가지고 한 박스 사왔거든. 코로나 왜 이렇게 싼 거야 캔으로. 맞아. 근데 세일하더라고 캔을 코로나. 네. 그거 잔뜩 사와서 먹었는데 그 코로나 맛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이 달라요 진짜. 정말 별로였어. 네. 캔 드시지 마세요. 입맛을 개치라는 말도 사라져야 돼요. 근데 저거 어쩔 수 없어요 정말은. 거두지 마요. 그냥 하나에 그냥 그거는 그냥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입 다물기 용이에요. 입맛을 개치 제일 심한 사람이 솔림이잖아요. 우리랑 가장 입맛이 안 맞는 솔림. 솔은 애기 입맛. 이제 한 초딩. 어머. 저와 너 없는 동안에 나 한 번도 빠바바바바바. 누구 건가요? 취진님. 우리 취진님 드세요. 이건 저는 전혀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취진님 딱 드시면 되겠네요. 내 건 여기 있잖아요. 드시러 가는 게 뭐가 야합니까? 클리어. 저도 안 먹어요. 뭐라는 거야, 안녕. 왜 아파요? 치즈님. 왜 안 먹어요, 버섯? 방어법이죠. 이거 계속 나와? 뭐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아닌데. 맛있다. 비님 오면 안녕하세요. 오늘 왜 유튜브 들어왔어요? 블랑의 코키였군요. 그래 구피님 빨리 준비하세요. 와 좀 말 좀 하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야. 네 천천히 드세요. 다 드셨어 근데. 근데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격이잖아. 이건 좀 사치인 것 같아요. 무슨 이걸 갖다가 4,000원? 그러니까 330ml에 4,000원. No, no, no. 500ml에, 캔 500ml에, 항산하면 2,500원. 얘는 생산 잘 안 해요, 병을. 잘 왔어요, 빈님. 니 뭐 마시는데? 형, 블랑캔도 한 캔 살라니까 4,4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일하잖아요. 네. 대신에 네 캔을 사야 돼요. 10,000원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낱개로 두 개 더 샀는데 2,500원이 있는데 안녕? 그거는 뭉탱이로 있는 거. 뭐라는 거야? 6개짜리 그거는. 뭔 말이야. 네 개 꼭 안 맞춰도 2,500원을 샀잖아요. 아니요. 저희 6개짜리 한 묶음 다 하고 네 캔 샀어요. 네 캔 사서 2,500원씩 정하게 나옵니다.
네이선 3이 2,500원. 안녕히 저런 말투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니 똥굴딱. 딱 맞을 것 같아요, 안녕님. 조금 다르지만, 맞다고 하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아, 요거를 또,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부엌까지 들린다고요? 보람찬 하루일을 그림 마치고서 해가 떠도 일, 달이 떠도 일. 호흡 좋구요. 나 시집 갈래. 화음 한번 해볼래요? 어, 방금 이거 노래 만들었네, 내가 또. 처음 듣는 멜로디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뭔데, 말해봐요. 나 고백할 거야. 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거랑. 나 시집 갈 거야. 나 고백할 거야. 막 박혜경. 그러면 바꿀게요. 나 시집 갈 거야. 야. 똑같네. 참. 맞죠. 시시시시시시시집. 뭐라고요? 시시시시시시집. 뭐 지지지한 겁니까?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왜 토는데? 이거지 연아. 먹는 건 같이 먹었잖아. 코먹 좀 하세요. 왜 토는데?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멋있긴 하더라. 어떤 거야? 저는 뭐 실제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왜 같이 다 같이 친구들 모여가지고 네. 뭐 밥이나 뭐 술을 마셨잖아. 그러면 누가 먼저 계산을 할 수도 있어.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무 고마워. 잘 먹었어. 다음에 내가 뭐 한 잔 살게. 뭐 이렇게 말하거나 되게 고맙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사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위신을 세워주려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남자 그 지갑에 카드를 넣어놓는다든지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그냥 오빠가 계산하는 것처럼. 네네. 오빠 이거 카드 이거 뭐 꺼내서 계산하면 돼. 이러면서 여기요. 이러면서. 남친 지갑에 카드 줬는데 결말은 아, 치즈님 해봤어요? 안녕님은 당해봤다고요? 치즈님 어땠어요 그거? 영화 너무 보셨다고요? 난 그거 별로였는데 뭐라는 거야. 니 그거 한도 초과했겠지 미소야.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이 카드 안되네요 고객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고객님 이거는요 그거 아니야? 돈 안... 고객님 여기는 티머니 카드 아닙니다. 정말 자기 건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돈을 잘 안 내요. 정말. 예전에 남친이 잠시 벌이가 안 돼서 친구들 만날 때 내라고 카드 넣어줬어요. 아, 정말? 멋있네요, 지지님. 딱 한 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해봤어요? 신경질 난다, 정말. 나는 근데 그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아, 자, 우리 마니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일 축하해. 한번 풀어봅시다, 네. 마니. 감사합니다. 하나, 소원 둘, 빌었어요? 네. 소원 빌었어요? 네. 미리 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축하합니다. 자. 헐. 뭐야? 바람이 추운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헐. 너에게로 천사님이신가요?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제이님, 마니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님, 오랜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권정임님, 안녕하세요. 울지 마요. 또 제이님 생일인데, 아, 마님 생일인데, 제이님 또 눈치.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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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울어라. 누군 울라 그러고, 누군 울라 그러고, 누군 울지 말라 그러고. 어렵다, 어려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들은 멋쟁이. 내일 만난 거 드시기.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래도 나름 그래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많이 AAA형인 거 아시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오늘 많이 되게 신날 것 같네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채팅 하나에도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 맛있는 거또사 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큰 선물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우리 제이와 많이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또 우리 또 같이 지내온 것처럼, 무난하게 그냥 사람 사는 것처럼 서로 지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뭐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눔하면서 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갑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멤버, 리멤버. 그리고 오늘 치부책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치부색이요? 네. 찬바람 쐬고 있는 그녀들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너무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리액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다 보면은 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우리 하니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니님도 늘 꾸준하게 또 찾아주시고, 하니님뿐만 아니라 찔리시네요. 오늘은 네가 말해봐요, 마니님. 뭐 거의 다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지으세요, 한이님까지. 아니, 네가 얘기해봐요. 한이님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제이님이 사랑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생일 뭐요? 축하해준, 네. 생일 축하 당연히 너무 너무 감사하죠. 이게 나를 보지 마. 1년에 화면 똑바로 얘기해요. 자, 화면 보고 있습니다. 진심 어리게 해주세요. 네. 자, 1년에 한 번뿐인 생일 제가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는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봐요. 뭐 큰일이다 정말. 여러분 제 생일 챙겨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챙겨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트리플 A 뭐 트리플 A4요? 깜지 쓰세요. 깜지는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저희 방송에 힘을 내어주시는 여러분 항상 저희 방송에 찾아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이님의 그 부회를 항상 듣는 여러분 너무 대단합니다. 뭐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뭐라고? 내년도 잘 버텨봐요. 삐지지 말고. 감사해요. 끝. 삐지지 마세요. 안 삐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대단하지만 안녕님께서 네, 내년도 잘 버텨봅시다 우리. 내년은 멘탈 좀 강하게. 삐지면 지는 거예요. 부인하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손가락 터치 해볼게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채팅이 저에게는 힘입니다. 힘과 응원이에요. 여러분의 채팅이 없으면은 저희는 화면을 닫을 거예요. 아셨죠? 화면 닫습니다 그냥. 앞으로 1, 2, 3, 4, 5, 6, 6년 같이 해요. 그래요 솔림 캡처하겠습니다. 오래가기 전에 젤마님과 인연이 되어 좋네요. 치즈님도 항상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멋져요. 감동스러워요 안녕님. 어디에서 지금 어디가 감동 포인트입니까? 감동 포인트 얘기해봐요. 오래오래 봅시다. 질척되면은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케이크 선물해주신 꽃길님과 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 크리스마스 케이크 안 나왔나봐요. 아직 요 상태로 나옵니다. 짜기 맛있고요. 요거트 먹는 게 낫잖아요. 그게 나요? 화 아니야. 주진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편안한 밤 드세요. 마음속에 사진 찍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말해 뭐해. 왜 과하지 않고. 아 우리 희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도 눌러주시러 오시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희누나. 짱짱 누나. 근데 로즈 누나가 안 보여서 좀 까비 아깝슬. 추천 고마워요. 나중에 대구에 그거 할 때 그 꽃길아 이거 사가지고 갈게. 아직 맛은 안 변했어요. 그대로예요. 너무 맛있네요. 여기 있어요. 제 맘대로 먹을 겁니다. 그 모카 휘핑이 밖으로 조금 덜 보여지는 건 있어요. 아찌제 별로야? 알았어. 평택 올 때요? 로즈는 그전에도 계속 며칠 전에 어제도 그저께도 있었어요. 계셨어. 네. 아 최근에 대구에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 어떡해? 뭐가 하면 돼? 파리클라스 한 그러면 이거 둘 중에 골라. 일단 그거 뭐야? 도리어. 평택이 아직도 없어요. 오빠 저거 뭐 이거 딸기레아 타르트? 블랑. 아 파리클라상? 오케이 알았어. 파리클라상으로 해줄게.
이걸로 갖고 갈게요, 그럼. 커피니? 커피니도 좋죠. 커피니 말 안 했잖아. 아. 커피니 근데 진짜 조심해서 들고 가야 돼요. 맞아, 운반이 너무 힘들어요. 커피니 케이크는 다음으로 기약할게요. 처음 오면 먹는 걸로. 다음에 또 만나기 위한. 그러면 꽃게님이 그걸 봐야죠. 꽃게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어제. 다음 출연자 꽃길 내년에 할 수 있대요. 내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이 아티제 케이크 왜 맛있냐면요, 이 아티제 케이크는 그 냉동하지 않은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 크림이 엄청 유명해요. 일본 뭐 장인분이 만드시는 그 생크림인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이 혀에 입안에 그렇게 남지도 않아. 그쵸, 크림도 잘 만들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술방은 네, 일주일 하루 정리하는 거잖아. 자랑하는 저희 아티제 케이크는 냉동하지 않습니다. 그쵸. 맛있다. 크림만 듬뿍. 이거 다 크림. 크림 듬뿍. 너무 여기 미쳤었네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드실 거예요? 안 달아, 안녕. 진짜 맛있어. 많이 달진 않아요. 그 레어 치즈 크림이잖아요. 강추하는 케이크 중에 하나였네요. 파리클레상을 간다면 이 케이크는 꼭 먹어라. 레어 안에 들어있는 레어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딸기가 과일 주가 되는 것들은 딸기가 좀 많이 잘 익어야 맛있어야 돼요. 인정. 그리고 예전에 처음 파리클레상 케이크를 접했을 때 그 생크림 일반 그 케이크를 먹었었는데 놀랬잖아요. 진짜 이런 케이크도 있었나 이랬더니 처음 먹었을 때. 그렇죠. 타르트 시트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물 끼워치세요, 많이. 뭐야? 아, 뭐 이따 먹으면 되죠, 또. 뭐라는 거야. 확실히 딸기 레어치즈는 겨울이 더 맛있어요. 인정. 이 밑에 타르트가 먹었을 때 부드럽고 싹 녹는 타르트도 있어요. 딱딱한 친구들도 대부분 좀 많긴 하지만 딱 녹는 애도 있어. 여기에 파리바게트에도 이렇게 비싸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걔는 시트가 그 친구도 가격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조금 한 2,000원 정도 좀 낮은데 그 친구는 이게 레어치즈가 가득 차있지 않고 중간에 막 시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이 더 맛있나요? 딸기가 겨울 과일이잖아, 안녕아. 그래서 그래. 그쵸.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제철 과일. 아, 또 이거 먹겠다. 이것도 너무 맛있네. 이게 안에 레어 치즈라는 게 들어있는데, 진짜 치즈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어. 치즈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으면 맛있다고 해, 이건. 어? 누구세요? 우리 국화님 천원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화 처음 보는 분 같아요. 들국화인가? 들국화요?
짱맛. 감사해요. 짱짱. 매일 먹고 싶어. 그쵸, 둘 다 최애 중 하나라 손이 갈 길이 있습니다. 코끼라, 너도 먹어봐라! 그래요. 다 똑같아요. 왜 안 먹어요, 오늘 많이 근데? 너무 지금 단단해요. 이거는, 언니야, 맛있어. 딸기가 너무 약간 좀 너무 생짝이 나다. 여기 살짝 혼은 나야 되겠어. 정말 아우 정말 딸기 좀 급하게 땡겨 오셨나? 앵두님께서 생딸기죠? 네 맞아요, 생딸기입니다. 생딸기. 이게 4만원 훨씬 넘는 거라서 비싸요. 근데 커요. 보기보다 크고 많이 들었어요. 그쵸. 맛있어요. 파리 크라상 가시면 이거 꼭 드세요. 조각으로라도. 조각으로도 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초 진짠데요? 따끈따끈해요. 형들 분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소주 한 잔. 정말 진상이네요. 그래, 이거는 먹을만해. 바틀러. 누가 진상입니까? 여유만 된다면 그게 아니라 이것도 조각 이것도 조각 케이크 팔거든요. 네. 요거 한 조각 요거 한 조각 먹으면 되겠다. 한 판 한 판은 좀 그렇고. 그쵸. 디저트로 드실 거면은 한 조각씩. 맛있덩. 이번엔 먹고 싶어. 근데 디저트는 좀 얘기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열? 진짜 순수한 그냥 케이크가 날라갔어요. 빙고.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이게 케이크 한 번에 두 판 먹는 거는 사치 같아요. 사치. 오늘만 부릴 수 있는 사치. 그래요. 내 건 안 따지롱. 디저트는 대화하면서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인정. 식사 맛있게 하고. 아껴 먹는 중이야. 안녕. 안녕, 안녕. 먹어볼래? 이거 알아요? 여러분 혹시? 뭐예요, 이게? 이거 몰라요? 입에 이렇게 다 묻히고 막음. 먹어볼래? 이거 몰라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와! 누구야? 생충님 5,000원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개사운드를 집어넣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기가 그 요구르트인가 선전하잖아요. CF 선전이란다. CF 뭐였죠? 애기가 그 유튜브 광고 보면 뭐 광고 안 보는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광고 안 보나봐요.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그
그 아이스크림 알죠? 파스텔이나 상아목장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일반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딱그 느낌이에요. 이제 일반 그 케이크 먹는 거랑 틀려요. 그 아이스크림을 우유로 따지자면은 뭐 상아목장 그런 거 먹는 그런 정도의 네. 레벨. 이런 케이크들, 아티제 크림. 케이크 말했더라, 앞에 맨 처음에. 폴바세 상아목장 아이스크림 진짜 짱망. 그 상아목장 아이스크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신경 써주세요, 옆에 마님.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딸기가 자꾸 눈에 밟혀요. 상아목장 아이스크림 맛은 봤어요. 많이 형도 시폰 좀 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계속 맛있다, 맛있다, 그러네. 다 맛있어, 근데. 같이 서로 정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제일 맛있겠죠. 안타깝네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뭘 지역방어입니까? 아뜨르 것도 맛있고. 나뚜루꺼 그거 나왔더라고. 나뚜루 아이스크림. 뉴스 나왔다고요? 먹었잖아요. 그때 나뚜루도 먹고 맛있다고 그랬잖아. 네. 한번다 먹었다고요? 제이님 한번다 드실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아까 고기도 많이 먹어가지고 적당히 먹을 거예요. 그만 먹어 이제. 예? 그만 먹어요. 왜요?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면서요. 적당히 먹는다고요. 그만 먹어. 케이크 맛있어 보여요. 케이크 진짜 맛있어. 크림 왕창 먹을까? 이렇게. 크림 맛. 이게 다 크림이거든요. 아우, 새콤. 딸기 드셔주세요. 네, 크랜베리는 시큼해요. 크랜베리. 지금 입안 가득 크림이 있었잖아요. 그럼 벌써 입안이 혀가 하얗게 됐을 거 아니야. 빨갛다. 아픔 한번 보여주십니까? 아닌데, 백투 없는데요. 마음속에 백태를 벗으세요, 우리 문님아. 제이님은 혀에 그 돌기가 별로 없다니깐요.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나오기 전에도 양치했거든요.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와님 보고 있네, 오늘. 잘 살아있어요. 아, 그리고 어제 그, 샌드위치에, 타마고. 타마고 샌드위치, 그, 거기에, 명란 들어간 거 맞아요, 정말. 타마 산거 맛있었어요. 특히나 명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요. 누차 얘기하지 마. 우리는 쌀 군번이 안 돼. 걔뭔 말이야? 와사비 들어갔다니까. 안 봤어요? 내가 처음에 딱 느낀 게, 와사비 들어갔고, 이거는 간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감칠맛이 나는 그런 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무슨 새우젓이나, 약간 다른 젓갈 같은 거나 약간 그런 걸로 맛을, 감칠맛을 낸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자, 정보 하나 드립니다. 저도 드립이에요. 와사비랑 면역마요 둘 다 들어갔대요. 얘기했거든? 오늘의 신의 와님 등극하시겠네요. 자기가 이제 당해봐야 정찰이지. 대장금이네요, 제이니. 펴도 대장금. 대장금. 광대를 자, 마카다미아. 아, 이제 천천히 먹을게요. 한도 초과. 채팅 잘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는 거야? 네. 울툭티. 짠! 네, 딸기 쪽이 더 달달함. 비슷해요. 달기에 비슷합니다. 와, 형들 보면 저 세상에 참 맛있는 게 많구나 싶어요. 맞아. 맛있는 거 많아. 오늘 술방입니다. 케이크랑 술. 구미에도 파리카라산 아티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기님이 하나 차려요. 나 오픈하십시오. 코코 있지 방냐. 피스타치오도 그냥, 피스타치오는 그냥 그렇지. 피스타치오가 있어요? 아, 그게 피스타치오예요? 아몬드, 피칸, 마카다미아, 다 있어. 피스타치오. 견과류 다 맛있어요, 우리 쿠피님. 아몬드. 쿠피님 버섯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요즘 버섯 엄청 좋아하는데. 견과류는 견과류랑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입에 심이 거슬려요. 맛있게 안 먹어봤구나, 소라. 맛있는 크림이랑 먹으면 더 맛있단다. 마카다미아. 네. 아. 오 아니죠. 아. 그게 뭔 말이야? 잘 보여요, 마님? 이거 그릇이야. 네. 그릇이라고. 네. 받침대. 이거 먹으면 고소해요. 근데 지금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알맹이만 좀 빼먹고 있는 중인데 먹어야지. 언젠가는. 와. 제대로 먹었네 오늘. 오빠가 한번 먹어볼게. 오늘따라 유난히 더 그런 건 같아요. 아닌데, 먹으면 안 그래. 그래? 딸기만 걷어서 먹고 싶어요. 오늘 딸기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마님. 혼낸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갔죠? 아, 진짜.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역할. 근데 막상 먹으면 여기껏 먹을 만해. 맛있어, 맛있어. 그렇죠, 입에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배가 불러서 그렇지. 그 먹는 과정까지가 힘들지 먹고 나면 괜찮아요. 맛있어. 일반 그 쿠키 있잖아, 쿠키나 과자보다도 더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그렇죠. 딸기 농장은 아직 못 갔다 왔죠. 쿠피님 같이 가실래요?
그렇죠. 어떤 데는 막 으스러지고 그런 데 많죠. 야, 너무 포묵했네요, 정말. 그렇죠. 딸기 되게 맛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않나요? 맛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다 폭로해버린다 너. 테러 일으킨다. 누구 말이 맞는지. 무슨 말? 타르트 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타르트 이것도 먹을만해. 맛은 있어요. 네. 맛없진 않아요. 그쵸. 근데 워낙 속 재료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근데 원래 타르트랑 같이 먹으면 더 훨씬 더 맛이 더 배가 되죠. 맛있어요. 인정. 딸기요. 아, 꽃길이 저기 아무 오늘 말해주세요. 이벤트예요? 뭐라는 거야? 무슨 뭔 말이야? 무슨 이벤트? 그때 전에 슬쩍 얘기했던 거야. 뭐? 아,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아니래요. 네, 베스킨도 SPC 계열 맞습니다. 베스킨 던킨 파리바게트예요. 진짜 두 분처럼 먹으면 20kg 찔 것 같아요. 가능하십니다. 대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건 레어 치즈고요. 여기 하얗게 올라져 있는 거는 생크림이에요. 이 친구도 달지 않고 많이 먹을만 하답니다. 그쵸. 틴트 고소해요. 많이 안 달고. 나 왜 살 안 치냐고? 형 이틴데. 삐리삐리삐리삐. 삐리삐리삐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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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띠띠리띠띠야. 달라. 삐리 삐리 삐리. 손가락 잘라달라고요? 이게 오늘 미쳤나. 정말 이게 오늘 혼줄이 안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만 아주 그냥. 왜야? 어. 아, 그거 알아요. ET 아 삐입. 안녕, 난 삐리 삐리야. 큰일이다 정말. 맘마. 이티는 초코볼. 파리클라상 상명대전 커피니. 딸기야, 오빠가 그전부터 말했잖아. 커피니 케이크하고 아티제 케이크하고 성격이 완전 틀린 케이크예요. 커피니 케이크는 생과일 케이크고 아티제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나눌 수가 그쵸? 없어. 분류가 달라요. 분류가 완전 엄마 아빠야. 짜장 짬뽕. 전 짬뽕. 니 맨날 짬뽕 먹잖아. 매운 것도 못 먹으면서 맨날 짬뽕. 제님이 짜장 드니까 짬뽕 먹는 거야. 난 짜장. 짬뽕도 너무 좋은데 짜장. 그래서 따로따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들은 고를 수 있어요? 짜장 짬뽕 둘 다 너무 좋긴 한데. 난 짬뽕. 짬뽕. 짬뽕이 더 맞네요. 짬뽕? 정말? 다 짬뽕? 쳐다도 안 본다고? 그 쏠림은 짜장. 아이고 짜장 맛있는 거 못 먹었지. 아이고 야이야. 아이고. 아 우리 희윤 누나 짜장 짜장 짜장.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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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 혼자 드실 때 두 개, 두 그릇 다 시켜요? 네, 저는 다 시켜요. 오빠, 뭐라고요? 어이가 없네. 옛날에 내가 어땠는 줄 알아? 어? 짜장, 짬뽕 두 개를 시켜요. 그래서 둘 다 네. 먹어요. 네. 그러고,
낯설다. 그러고 짬뽕 그 국물에다 밥 말아 먹었어요. 그 옛날에 언제죠? 옛날 어릴 때 뭐 20대까지 20대 초반까지도 뭐 그 당시에는 배가 더 컸나봐요? 그게 뭔 말이야. 지금도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많이. 아 그래요? 뭐라는 거야. 그래요. 아 자꾸 V자 만들지 마. 일자 만들어요. 아 정말 이빨 다 먹어요. 왜 더 저를 다 밀어줘요? 여기까지예요. 이제 더 이상 손 대지 마요. 손절하세요.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었는데. 민 이거 이 맛을 오늘 하루만 느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짜장도 너무 좋아. 근데 코인 하셨나요? 아, 아니요. 코인이 묻네요. 네? 노래방 아니에요? 아닌가? 코인 노래방. 아, 비트코인. 노래방. 난 코인 노래방 생각했어. 일단 지르고 보기. 뭔 비트코인이야. 너띠님 안녕하세요. 20대 때 초반에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요. 비트코인 폭망. 돌도 씹어먹을 나이 인정. 아제스 아제스. 내 주변에도 비트 그거 하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다 난리났죠. 난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치고빠지기가 제대로 됐었어야 했네. 근데 내가 아는 동생은 치고빠지기 제대로 했죠 걔는. 그러게요. 여러분 아닌가? 나는 그 말 안 했대. 안녕. 아까 그 너띠님이 말했어요. 그쵸. 나는 근데 돌도 씹어먹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살면서. 비슷한 말 해보지 않았나요? 아니요. 어릴 때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한 30분이든 이렇게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술이 깼었다 이런 얘기는 한적 있지. 근데 뭐 돌을 씹어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라는 거야 정말. 나 니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만. 뭐 발바닥을 쳤다고요? 큰일이다 정말. 욕심을 버려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 이거 웃기지? 속상한 일인데 이렇게 웃기죠? 그건 먹었는데 걔. 나이 들면 다음날 출근하면 아무리 씻고 나가도 술 냄새 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출근 안 하면 되죠. 돈은 누가 벌 거야? 네? 굶어야 될 거야. 왜 우리 지금 식곤 걸려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 지난번에는 처음 만났지만 소개팅에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같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같이 있자고 했을 때 못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못한다라는 게 좀 많았고요. 그래도 진짜 너무 좋으면 갈 수 있다라는 사람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 상대방이 고백하기 전까지 자기는 기다리는 편이에요. 먼저 다가서서 고백도 하는 스타일인가요? 자,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1번. 먼저 다가간다. 2번. 문님은 그 채팅 치시지 마요. 문님은 3번입니다. 3번은 뭐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잡아먹는다. 기다린다. 1번. 다가간다. 2번. 정말? 안녕. 2번. 기다린다. 꽃길. 오, 희은님도 다가간다. 그냥 말하라고 보편적인 거, 쿠핑이. 한희님도 1번 기다린다. 그래, 솔직한 거다, 그래. 1번.
희윤 누나 2번. 루피님은 연상이면 다가가고 연하면 기다리고. 아, 희윤 누나 2번. 가서 끝장을 본다. 처음 만났는데? 안녕? 그러다 차이면 끝. 뭐라는 거야, 쟤. 자몽 있으면 먹었어? 마니님은요? 저는. 말이 뭐예요? 2번, 아, 1번이죠. 모르죠. 그것도,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뭐라는 거야! 뭐가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다고요. 2번이 될 수 있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네 인생에 2번은 없어요. 말 같지 않소라고. 있거든요. 말 같지 않소라고. 있거든요. 어? 2번이 속도 있었거든요. 뭐라는 거야. 정말. 무슨 게임 캐릭터랑 사귀었니? 됐거든요. 어? 어이가 없네. 어지럽다, 어지러워, 좀. 좋다. 허언이 너무 심하시네, 많이. 뭐라고요? 허언이 너무 심하시네. 제이님은요? 2번이라고? 제이님 3번이네요. 제이님도 3번. 3번 두 분 계시네요. 난 3번이요. 뭐 싸대기 한 대 맞더라도 저 3번이요. 아! 어! 그럼 복수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날은 행복했었다. 징역 간대요. 너를 만나. 저런 거 좋아해. 방금 난 이런 거 싫어해. 봐봐 이렇게 있잖아. 손 이렇게 있어 봐봐. 뚜루뚜 뚜뚜루뚜 뚜뚜루뚜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을 하고 있다고 탁 이제 교감이 되는 순간 이제 전투적으로 변하는 거죠. 와 참아야겠네요. 빠밤빰 빠바바 빠밤빰 빠바바. 정말 싫어. 아 뚜뚜뚜뚜뚜뚜 희윤 누나. 근데 대부분은 리더는 남자가 낫지 않아요? 여자분들 입장이에요? 기준? 근데 여자가 약간 칸막이 치고 너무 도도하게 굴면 남자가 주눅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될까라는 이런 생각.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럴 때 여자가 탁 깨워주면 남자는 더 이제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다가가죠.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남자가 그 캐치할 수 있게끔 여자도 도와줘야 돼요. 마냥 칸막이만 치면 안 돼. 그죠. 너무 꽁꽁 싸매면 안 되죠. 그래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괴롭힌다. 카톡으로 계속. 오빠! 오빠 언제 만날 거야? 오빠! 내일 영화 봐, 오빠! 뭐 그래? 오빠 뭐 먹을 거야? 오빠! 오빠 자? 오빠 뭐 해? 오빠 씻고 왔어? 오빠 뭐 해? 오빠 불 껐어? 오빠! 베개 두 개야, 한 개야? 오빠! 불. 오빠! 영상통화해. 지금 잘 거야? 오빠! 영상통화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있을 때 남자친구 만났을 때 즐기고 오면 되지. 이렇게 소소한 스킨십.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남자가 해줄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이제 막 그 부해가 막 쌓인 거예요. 이제 자기는 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카톡으로 막 푸는 거예요. 이제 오빠를 들들 볶는 거지. 어? 앵앵 소리 싫어서 이래서 오빠를 만나 못 만나는구나. 그배님도 앵앵 거려요? 솔직해지세요. 누군가 만났을 때 솔직해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여자 많아. 안녕님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 여자 많아. 정말 어지러워 정말. 자기가 그런 타입이다. 뭐 어떤 거? 오빠 막 들들 볶는 타입. 그치. 그런 거 엄청 심하지. 같은 여자지만 그런 여자는 별로. 오빠 소리가 너무 싫을 수도 있네요. 아, 오빠라고 부르는 거 좋지. 근데 그 부르는 뉘앙스가 틀리잖아.
이거 봐. 오빠 내일 오빠 내일 집에 가지? 이거 어머니 드려. 말자야. 오빠한테 그러지 마. 말자야. 오빠 코 끼는 거니? 고마워. 근데 오빠 내일 엄마랑 밥 같이 먹는 거 알아 모르나? 오빠 오빠 내일 같이 밥 먹는 거 알지 오빠? 이런 거 뭐라고? 올해 나무주연상 제이 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앵두님 욕하시면 안 돼요. 예쁜 말씀 부탁드려요. 오빠 내가 그 친구 만나지 말랬지. 근데 첫 번째는 표현하는 사람이 제일 예쁘고 네. 제일 나쁜 거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기다리는 사람. 너무 설쳐도 문제지만 너무 조용해도 문제야. 그러겠네요. 이응 정말 피곤할 때 오빠 나 여기 종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딘데 어떡 오빠 뭐해 자 앉아 오빠 아 그래 나 아 투다리야 은근히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어 여기 삼성도 투다리 아씨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짜 어지럽다 어지러워 정말 정말 그럼 어지러워요 정말 여기 몇 번 남으지 아니 오빠 여기 가로수가 보이고 병원이 보이는데 어디야 여기 어 삼성 오빠 춤 짱 싫어요? 정말 싫다 진짜 그것도 꼭 새벽에 있잖아 늦은 시간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똑같죠 뭐 데려다 달라고 데려다 막 그거 있잖아 그건 진짜 민폐행 아니고 진짜 어쨌든 한 번 이런 거 몰라도 그쵸 진짜. 그것도 버려서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평생 이제 그 데리러 갈 수도 있어요. 애인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당해봤냐고 꽃기라 아니 안 당해봤는데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요. 애초에 차단 먼저 끊어. 전화를 먼저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 조심히 들어가. 전화를 안 받죠. 안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항상 먼지를 두는 거지. 오빠 12시에 자는 거 알지? 오빠 12시 잔다. 모든 거 다 끄고. 핸드폰 끄고 자는 거 알지? 달밤 모드 해놓고 자는지, 오빠. 창인이 어제 그러고 잤지? 이러면서 자면. 마님 세상 냉정하네요. 근데 또, 한 번, 뭐 한두 번 주면 뭐 데리러 갈 수 있죠. 너요? 예. 너는 맨날 데리러 갈걸요? 됐거든요. 뭘 하는 거야. 얘는 싫다고 해도 데리러 갈걸? 미소님 리하이 싸움 탈 때 전화하면 진짜 차단가 맞아 그리고 너무 치근덕대고 막 기대고 이러는 거 너무 실례예요 진짜 전 남자가 집에 데려다 주는 거 불편하던데요 근데 현이님이 많이 만취했어요 아니 한이님 집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딴 데 가려고 그러지 뭔가 아쉽고 막 근데 자꾸 딴 데 가고 싶은데 자꾸 바래다 준다 그러니까 신경이 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맞아 집까지 데려다 주면 딴 건 못 가요 어
자기야 잘자 안녕 안녕 인사 다 하고 다 헤어져서 가놓고는 어디서 만나는 줄 알아요? 부부부두두두두두 뭐야 그게? 자기야 잘 자고 잘 자고 우리 내일 만나 내일 밥이나 먹자 그래 오빠 안녕 그래 놓고 둘이 여기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가 자, 지금 여기가 침대야? 뭐라는 거야? 아우 깜짝이야. 야, 니는 여기가 침대야? 넌 뭔데? 너라고 하지 마, 인간아. 이제 끝이야. 바로 끝이에요? 도, 내 돈 내놔. 뭔 돈? 아, 정말 돈 내놔라고. 돈 다 썼거든. 그 돈 그 돈 다 쓴 지가 언젠데, 그래. 어? 어? 정말 어지럽다. 저런 애들 여러 신고해 봄. 솔림 열차 타세요. 쟤 내일 쉬잖아. 네 코에 핸드폰 떨어뜨렸대요. 그러다 수술비 더 많이 나옵니다. 머리 쥐땡기고 싸워요. 아무튼 서로가 마음이 있다면 너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 보통은 그 여성분들이 많이 가만히 누워 계시잖아요. 그치. 3시간을 방종할 거예요. 내일 네. 우리 저 출근해야 되니까. 예. 그러지 말고 돌하루방 목석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날 하루는 뭐가 됐으면 좋을까? 진드기? 진드기요? 네. 가만히 있는 분 요즘 많이 없다고요? 요즘 20대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나 하면 들들복잖아요. 폰으로. 뭐라는 거야. 참나. 오빠는 맨날 안 듣는 줄 아니? 우리 20대 직장인들 와가지고 카톡 하는 것도 막 그거 보여주고 말하고 우리 손님들이랑 대화 많이 해요. 그쵸. 무슨 소리야, 미소야. 오빠 무슨 일 하는데? 맨날 보는 게 그건데. 보면은, 어쨌든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냥 참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일부러 안 다가가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집에 가란다는 거 진짜 가? 그분들이 말하는 게 MSG 넣는 걸지도. 뭐야, 1도 안 믿고 2도 안 믿고 그럼 니는 3이네, 미소야. 정말. 교수님들 한번 덮치는 스타일 미소가 덮친다면 너무너무 네, 여러분들 오늘 멋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오늘 뭐 걱정은 많이 안 했는데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괜찮은데요 우리 마니님 또 트리플 A형이라서 구피님 별풍선 1019개 사랑한다기요 제이님 생신 때 못 왔어서 헐. 내일 두 분 식사하세요. 와. 우리 트리플 제이 형.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구피님. 세상에, 마상에. 진짜 울자. 쿠피님, 2000, 우리 쿠피님이 항상 원하시는 2030년도에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도? 그때는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쿠피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쿠피 있죠? 네. 2030년도?
맨날 무슨 말만 하면 20년, 뭐 20몇 년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앞서갔어요. 500일 뒤. 2030년 멀다. 아, 우리 굿빈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레이서로 만족한다고요? 큽니다. 그래. 그래. 뭐 쿨하게.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굿빈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만나요. 근데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근데 그거를 기억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우리 안녕이만, 안녕도 그래. 솔직히 남자가 또 형들 방송 와가지고, 근데 남자, 그 BJ분의 남자애들은 엄청 많, 근데 거기 약간 다른 스타일의 방송이긴 한데, 그쵸. 우리 방에 남성분이 좀 귀하긴 하잖아요. 천연점이잖아요. 근데 또, 아까도 만약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는 못 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시간이 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도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같이 나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근데 방송하면서 제일 힘든 건요. 생활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가장 힘들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꼭 이렇게 청을 좀 읽고 꼭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뭐라고요, 너띠니? 후원 알려봤어요. 우편번호가 잘못됐다는 건 뭔지. 우편번호? 주소를 써야 돼요? 글쎄요. 아니에요. 너띠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띠니 오늘만 오실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너띠니? 오늘 또 바쁜 와중에도 찾아주시고 우리 많이 또 생일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발치에서 또 응원하고 계시는 또 우리 잼재, 우리 제이와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정말 소중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경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잼잼님들 짱짱짱. 인사할게요. 안녕. 이거 아닌데? 붙으려고 그랬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잼잼님들. 사랑합니다. 아, 어디 간 거야?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정말. 뭘 틀려고요? 그래요, 솔님,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가세요. 휴일에 방송하시면 미리 공지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휴일은 항상 뭐 깜짝 방송이죠, 하게 되면. 깜짝 방송을 할 때 공지를 해달라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휴 누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